다음 소식입니다. 철도 노조 총파업이 오늘로 나흘째를 맞았습니다. 파업 이후 첫 주말인데 KTX 운행률이 뚝 떨어져서 주요 노선의 열차표는 대부분 매진이 됐습니다. 이번 주말부터 주요 대학들이 논술과 면접 등 수시 전형을 시작해서 표를 구하지 못한 일부 수험생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. 황선영 기자입니다. 철도노조 총파업 나흘째이자 첫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KTX 열차표 대부분이 매진됐습니다. 문제는 대입 수험생들입니다. 오늘부터 고려대와 연세대는 수시 면접을, 중앙대와 한양대 등은 논술시험을 진행하는 등 주요 대학들이 수시 일정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. 서울과 지방으로 가는 KTX 열차 운행이 줄면서 전국의 기차역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. 벌써 운행 중기 1차라 보는 거, 그리고 자수차나 뭐 이런 건데요. 계속하시니까. 코레일은 이번 주말 KTX 운행 열차가 330대에서 224대로 100대 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평시 대비 운행률이 30% 이상 떨어졌습니다.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률도 각각 약 40%와 38% 줄었습니다.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에 반드시 운행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코레일은 또 열차가 지연되면 선행열차 무료 환승을 지원하고 수험생이 시험에 늦으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